가을을 맞아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죠. 지난 소식으로도 화려하게 펼쳐진 축제의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다양한 축제가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축제가 열릴 예정인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참고하셔서 웃음 넘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9월 23일 대흥동 주민센터 광장에서 제5회 대흥인의 마을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때 뮤지컬과 트로트 등 음악회가 진행되며 자원재활용 체험 부스와 거리 퍼레이드, 맛있는 먹거리 등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제11회 신수천리 마을장터가 신수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특강, 떡매치기 등 체험과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판매장터, 주민 공연 등이 열립니다. 특히 텀블러와 다회용 그릇에 음식을 담아가면 솜사탕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준비돼 있습니다. 2023 염리동 소금 축제도 이날 마포아트센터 광장에서 열립니다. 추첨을 통한 소금 할인 판매와 재능 공연, 미니 상점, 바자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이벤트가 찾아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일과 24일 이틀간 홍대 레드로드 R2 광장 무대를 가득 채울 2023 홍대 버스커버디 페스타가 펼쳐집니다. 예술문화의 중심 레드로드에서 예술가들의 릴레이 버스킹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포 곳곳의 축제는 앞으로도 다채롭게 펼쳐지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호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